네, 조직 신학 이제 14번째. 다음 주면 종강할 겁니다. 그동안 교리 공부가 사실 조금 지루하긴 한데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제 종말론 마지막 막바지로 이제 치닫고 있습니다. 이 종말론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신천지에 미혹되고 많은 이단들의 미혹이 되는 것이죠. 이 성경은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한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과 그분이 오셔서 한 일과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성경을 뭐 90%는 다 놓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이제 언제든지 상담하면서 느끼는 것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분의 본질에 관해서 너무 많이 놓치고 있고 또 기성교회 교인분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놓치고 계시니까 복음이 복음으로 은혜로 다가오지 않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순간 우리에게는 정말 물밀듯이 밀려오는 많은 은혜와 그런 소망이 함께 나가오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놓치고들 사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종말론. 지난 종말론 시작을 하면서 우리는 이미 시작된 종말론에 대해서 이미 종말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말세는 이미 초림과 재림 기간의 그 사이를 우리가 말세라고 하는 것을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드렸고요. 이미 우리는 이 재림에 대한 이 마지막 단계까지 이제 와 있습니다. 재림이라는 것은 초림하신 예수께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면 재림은 초림이 우리가 초림을 믿는다면 성육신하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땅 가운데 오셨음을 믿는다면 재림에 대한 기대는 더욱더 확실한 거예요. 이미 시작된 종말론에서 앞으로 미래적인 종말론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막연히 기대하는 것은 그것이 될지 말지를 되게 불투명한 상태에서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초림부터 시작된 종말이 초림이 확실히 이루어졌다면 재림은 이것에 따른 자연적인 순리의 경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를 입학하면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것이 거의 예견되어 있듯이. 그러니까 근데 초등학교를 내가 학교를 나안 갈래라고 해서 학교를 안 가면 졸업이라는 것도 굉장히 불투명한 거잖아요. 근데 학교를 내가 들어간 마당에는 그것의 순리적인 경과를 통해서 나는 때가 되면 내가 졸업을 할수 있겠다라는 그 기대와 소망은 굉장히 확실하게 오는 것처럼 시작된 종말론은 그래서 우리가 배운 거예요. 그 재림에 대한 확실함을 우리가 느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는 이제 시작된 종말론을 이제 여러 시간 걸쳐 배웠고 이제는 이제 미래적인 종말론과 관련해서 이제 인간의 죽음, 그러니까 인간의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 이걸 배웠고 그 죽음 후에 재림 때까지의 그럼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우리의 영혼은 어떤 상태로 있는 것이냐를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죠? 거기서 이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견해는 연옥교리, 그러니까 캐톨릭에서 얘기하는 연옥교리를 굉장히 경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바로 죽음과 함께 낙원에 거하고 그다음에 악인들의 영혼은 음부에서 형벌을 기다리는 그런 상태로 우리의 죽음은 나눠진다. 그 우리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신분이 극명하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는 반드시 그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살고 있지만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의 영원한 생명의 그 맛을 참맛을 느낄 수 있는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고 소중하고 설레임으로 다가오는 것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우리가 왜 죽음이라는 게 죄의 삭시라면 믿는 우리는 죄가 없는데 우리는 왜 죽어야만 하는 것인가?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는 게 아니라 악인들은 죄로 인하여 죽지만 믿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는 계속해서 죄짓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제는 죽음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 축복의 날이 그게 바로 죽음이다라고 이제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재림에 대한 기대. 잠시만요. 이게 너무 더워.
재림에 대한 추우시면 말씀하세요. 재림에 대한 기대를 이제 오늘부터 보겠습니다. 이 재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다시 오시겠다. 신약의 종말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측면이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기대입니다. 이런 기대는 신약교의 믿음을 지배하였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 주님의 재림의 확실성과 가까움에 관해서 바울 서신서에서 매우 예민하게 기록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말씀인데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요.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5절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디도서 2장 13절 복스러운 소망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제 나타나심을 우리가 소망 중에 기다린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도 자 아들들 복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가 재림 가운데 함께 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로마서 8장 29절에 나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신분이 독생자에서 맏아들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맏아들 독생자이신 그분이 맏아들로 바뀌면서 그분의 형제가 생겼고 그분의 형제를 우리로 삼아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함께 나타나는 것이죠. 자, 히브리 기자도 계속해서 주의 재림에 대한 약속과 기대를 적고 있는데 이건 성경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저기 뒤에 성경 엄청 많아요. 뒤에 성경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거를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 자체를 믿지 않는 거랑 똑같아요. 초림을 믿지 않는 얘기인 것이고 다시 오심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성경을 믿지 않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야고보서 5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8절 야고보서 5장 8절 375쪽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계시니라. 자, 굉장히 급박한 야고보는 굉장히 급박한 재림주의 그 오심을 기대하고 있단 말이죠. 심판주가 문 밖에 계시니라. 문 밖에 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뭐 상징적인 표현으로 한 것이지만 문 밖에 있다. 얼마나 가깝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문 밖에 누가 있어요? 여기 목사님 계시잖아요. 문 밖에 있다. 심판주가 문 밖에 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에 이 가까움이 굉장히 임박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한일서 3장 2절 같이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3장 2절 요한일서 3장 2절 390쪽 신약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가 나타나실 때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되는 것이다. 우리가 그와 같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만 얘기하면 은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가 예수같이 된다는 것은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온 우주를 소유하시고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 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신적인 반열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 가운데 역사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가 예수와 같이 되고 예수 우리가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와 같이 될 줄을 압니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되어진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안다면 우리가 그 엄청난 소망을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역사한다라는 말이 이게 그냥 들으면 아무 은혜가 안 돼요. 예수의 생명이 도대체 어떤 생명이냐? 이것은 창조주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명이고 꺼지지 않는 생명인데 그 생명이 내게 들어와서 내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이 지금 이 생명 갖고 산다는 게 아니라 예수 생명으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은 나의 본질을 완전히 바꿔버려서 나를 신적인 존재로 향상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본질이 그렇게 엄청난 본질로 바뀌는 것인데, 신천지가 얘기하는 육체 영생이라고 하는 것, 정말 그 정도 차원의 가지고 복음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완전히 본질이 바뀌는 그 엄청난 것이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특징 지우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생생한 기대이다. 그런데 이단들은 너무 임박한 재림으로, 그죠? 너무 시한부 종말론, 조건부 종말론, 신천지의 조건부 종말론이죠. 이런 것처럼 너무 임박한 재림, 이미 신천지는 재림을 했다고 하잖아요. 80년 3월 14일 날, 아니, 84년 3월 14일 날. 그러니까 임박한 재림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재림이라는 거죠, 거기는. 근데 또 모든 이단들이 이렇게 임박한 재림으로 사람들을 꿰어서 모든 에너지를 그 교회에다가 하게 함으로써 잘 왜곡된 신앙을 갖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기성교회는 너무 느슨한 재림. 예수님 오신디야. 이런 거죠. 예수님 오신디야. 너무 느슨한 기대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재림에 대한 확신이 있나라는 정도까지 들 만큼 기성교회 교인들은 재림에 대한 생각이 너무 없다는 거죠. 마음속으로는 나의 주인은 더디 오시리라. 누가복음 12장 45절 라고 말하는 자는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도 불충한 종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나의 주인은 더디 오시리라. 이런 것은 불충한 종이라는 거죠. 이런 종에게 있어서의 이런 종은 충실할 수가 없죠. 주인이 아직 한참 있다 온다라고 하니까. 오늘날 교회가 너무도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에 연연하고 있기 때문에 재림에 대한 관심이 우리 관심 속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만 자식 걱정 다 그런 것만으로 그냥 우리가 산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들을 다 하나님에게 내어 맡기면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행복이 넘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세속적인 것들에 연연하기 때문에 재림에 대한 관심이 우리 관심사 속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재림의 실제성을 믿지 않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림의 실제성을 믿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게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죠? 그때 이제 밤에 그 도적같이 주님께서 오시는데, 근데 재림의 실제성을 우리는 믿지 않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이는 교회 안에 퍼져 있고 있는 가장 심각한 영적인 병이라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재림의 시기는 그러면 언제 도대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냐? 이것은 아버지 외에는 아는 자가 없어요. 자, 이 마태복음 24장 36절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36절. 마태복음 24장은 재림에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장이에요.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그날은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답니다. 그러면
너무나 놀라운 얘기가 하나 있어요. 여태까지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면서요. 예수님은 창조주라면서요. 그런데 아들이 모른다?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가 피조물이면 그럴 수 있어. 근데 예수는 하나님이라며.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전지, 전능. 전지라는 게 뭐예요? 모든 걸다 아는 건데 재림의 때를 모른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일 수도 있는 심각한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썼다면, 이 얘기를 사도 요한이 썼다면, 이 얘기를 베드로가 썼다면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근데 이 말씀은 지금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데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빌립보서 가면, 한번 빌립보서 한번 가볼까요? 여기 손가락 껴놓고 빌립보서 한번 가보시면,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 우리가 강의할 때 케노시스의 시라고 들어봤죠. 케노시스의 시. 그 비움의 시라는 건데, 이런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것이 이제 케노시스의 시에 관한 비움의 시라고 하는데, 바로 이런 화법으로 늘 예수님은 자기가 모든 권한을 다 가지셨지만, 자기의 신성으로도 모든 걸할수 있지만, 항상 아버지의 이름으로, 항상 성령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볼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이것은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는 것은 자기 낮춤이신 거죠. 자기 낮춤. 그리고 예수님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신성에 있어서 신성이 하나님과 똑같은 신성이 있으시고 하나는 인성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인성 안에서 모른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인성 안에서. 신성 안에서. 하나님으로서 내가 모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모른다 이럴 수 없으니까. 이것은 그래서 신학자들은 아, 인성 안에서 아들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제 이해 가셨죠? 예. 네. 근데 이 성경적인 단어가 이렇게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를 내포할지도 몰랐죠. 그러니까 아들도 모른다라는 이 단어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알고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성에 반하는 게 아닌가? 아니다. 이것은 인성 아래에 있는 육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모른다라는 의미. 이게 이제 빌립보서 2장 5절의 케노시스의 시와 같은 맥락에서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거죠. 주의 날은 도둑같이 임할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4절 한번 보고 갈게요. 중요한 성경 말씀이라. 재림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건 이제 오늘도 계속 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요거 이게 뭐 끼워 놓는 거 있잖아요. 이걸 끼워 놓으세요. 이따가 데살로니가전서 다시 옵니다. 지금은 5장 1절부터 4절까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의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 1절에서 보면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게 없대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깨어 있기 때문에 그날을 우리는 충분히 알수 있다는 거예요. 재림의 날을. 그런데 재림의 날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깨어 있지 않은 자들이죠. 그런 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에 갑자기 임하는 것이죠.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오나 보죠. 저는 잘 몰라서 하여튼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고통이 갑자기 오듯이 갑자기 그러니까 애를 베고 있다가 하기가 갑자기 가는 것 같아요. 병원에 보면. 근데 그런 것은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자, 근데 이게 이거를 이제 신천지 강사를 만나서 얘기했더니 이거를 갖다가 도둑같이 임한다 그러니까 아, 영으로 몰래 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5장 1절에 거기에 형제들아 다음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때와 시기. 그 때와 시기를 모른다는 얘기지. 그게 오는 모양새인 양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그냥 참 성경을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는 주의 날이 영으로 몰래 임한다는 재림의 양태를 뜻하는 게 아니라, 그죠? 재림의 양태를 뜻하는 게 아니잖아요.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그 때와 시기를 알수 없이 갑자기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는 갑자기 그 재림의 날이 온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러나 깨어있는 우리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러나 재림은 곧 가까이 왔음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7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죠?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히브리서 10장 37절 말씀. 얼마나 가깝다는 거예요? 문 밖에 서 있다는 거니까. 문 밖에. 엄청 가깝다는 거죠. 야고보서 5장 8절에 9절 말씀 아까 봤죠? 그러나 이러한 말씀들이 재림의 시기를 정하는 자료로 사용되거나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24절, 마태복음 24장을 자세하게 분석을 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을 자세히 분석하는데 재림의 징조들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재림의 징조를 보면서 재림의 시기를 정하는 자료로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자, 복음이 세상 끝날까지 전해야 그러니까 세상이 끝날이 그 세상 끝날은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질 때 그때 복음이 임한다라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이것을 조건으로 이해를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막 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 때문에 선교 단체가 설립되고 선교되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아주 노멀한 생활, 우리의 보편적인 생활을 완전히 망쳐버립니다. 거기에 몰빵하게 돼 있어요. 우리 모든 인생을. 신천지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재림의 현상이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를 딱 정해놓고 이것이 차면 재림이 된다. 이런 식의 방식으로 성경을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우리의 삶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 소중한 삶이.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의 시기를 정하는 자료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재림의 징조 뭐가 있어요? 첫째, 전쟁, 기근. 뭐 어떤 적그리스도의 등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마태복음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재림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야 되나요? 우리가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위해서 우리가 기근을 일으켜야 되나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위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걸 환영해야 되나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일 때는 이런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만 이것을 우리가 재림의 재료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신약의 저자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가까움은 연대기적인 가까움이 아니라 시간적인 가까움이 아니라 구속사적 가까움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구속사적인 가까움. 연대기적으로 이제 곧 내일 모레 이런 게 아니라 구속사적인 우리의 이제 구원사적인 측면에서 가까움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의하면 현 세대의 축복들은 다가올 큰 축복에 대한 보증과 담보물이듯이 그리스도의 초림이 재림의 확실성을 보증하고 있는 것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초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리스도의 재림은 반드시 가깝다.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입학한 거예요. 입학하면 애들 눈 깜짝할 새 애들 졸업하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군대 갔다 간 것이 엊그제 같은데, 좀 있으면 제대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초림이 있기 때문에 재림이 확실하고 보증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너무나 너무도 확실하게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항상 가까이 있는 것이다. 시작된 종말이 미래의 종말을 보증할 뿐 아니라 시작된 종말이 이미 왔기 때문에 미래적 종말 역시 신자들의 기대 속에 항상 가까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된 종말론부터 배운 겁니다. 왜냐하면 미래적 종말론은 시작된 종말론으로 인해서
당연히 따라붙는 거니까. 아, 군대를 갔는데 제대 안 하는 사람 있나요? 물론 말뚝 박는 사람 있죠. 근데 그런 사람 말고 보통 우리가 군대를 가면 다 제대하잖아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자, 재림의 지연에 관해 말하는 자는 말세를 조롱하는 자들에 의해서 얘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이 야, 근데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데 왜 이렇게 안 오셔? 왜 이렇게 안 오신디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 재림의 지연은 말세를 조롱하는 자들이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 후서를 한번 볼게요. 베드로 후서 3장 3절. 베드로 후서 3장 3절. 3장 3절 386쪽.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야, 만물이 그냥 있고 뭐 오늘도 평온하고 오늘도 안전하고 오늘도 비가 오고 내일은 해가 뜰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누가 한다고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은 이런 얘기 하지 않는다는 거죠. 즉 그리스도의 재림의 지연은 재림을 간절히 준비하는 자들에 의해 제기된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조롱자들에 의해서 제기된 문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치 그가 그의 약속을 잊어버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재림을 늦추시고 계신 것이 아니라 매우 사려 깊게 죄인들을 향한 그들의 사랑과 긍휼과 그리고 용서를 좀 더 잘 나타내시고자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들어올 때까지 일단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림의 지연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영혼, 지금 자 보십시오. 지금 그리스도께 재림하신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 중에서 구원받지 못할 영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분명히 있단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가족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친구들, 사랑하는 지인들 중에서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습니다. 근데 구원받지 못하는 자의 최후가 얼마나 끔찍한지는 이미 우리가 종말론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너무 뜨거워서, 그 유황불에 있는 게 너무 뜨거워서 정말 손가락에 물방울을 적셔서 내 혀를 서늘케 해달라는 그 부자의 울부짖음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림의 지연은 결국은 한 영혼도 더 사랑하고자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과 용서가 드러나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도 모르고 이제 재림이 지연된다. 오시는 게 안 오시는 게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제 조롱하는 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자, 시대의 징조들. 이제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제 바로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리고자 했던 겁니다. 자, 시대의 징조들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나타나는 시대의 징조를 보자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시대의 징조라는 표현은 그리스도 재림을 가리키거나 재림을 선행하는 사건들이나 상황들을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주목할 것은 예수님은 시대의 징조들이라는 표현을 과거에 행하셨거나 현재 나타내시고 있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그런 성구를 쓰십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3절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3절을 16장 3절 마태복음 16장 3절은 이런 말씀이에요. 26페이지에 있는데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는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어떤 징조가 나타났는데 이 징조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용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지금 행하고 계신 그리고 미래에 행하시려고 하는 것들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것들을 가리키고 있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신 의미 있는 증표를 의미하고 있다. 이게 이제 어렵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이 얘기예요. 우리의 잘못된 이해 중에 하나가 시대의 징조들은 전적으로 세상 끝날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하려는 것이 잘못 왜곡됐다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때만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신약에 묘사된 모든 시대 징조들은 그리스도 초림과 재림 사이의 전기간, 처음에 오셨을 때부터 지금, 그래서 처음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오신 그때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말쇠라고 불렀다는 거죠. 제가 성경을 여러 성경을 찾아서 다 확인시켜 드렸죠. 그죠? 말세에 나타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초림부터 재림까지 전 기간 통해서 이 시대의 징조가 나타나는 거지 어떤 특별한 예수님이 막 오시기 전에 그런 징조들이 한꺼번에 나타난다 이런 건 아니라는. 근데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므로 시대의 징조들은 교회로 하여금 계속 깨어 있으라는 것을 종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예를 들어 이제 시대의 징조를 세상 끝날만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어떤 사람들은 이 시대의 징조에만 몰입해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세대주의 종말론은 이런 거 있죠.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세상 종말이 온다라고 하니까 이스라엘의 그러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1948년인가요? 45년에 해방됐잖아요. 독립됐단 말이죠. 그것을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보고 이스라엘이 회복됐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시겠다. 그러면 또 이게 무슨 종말론이 되는 거예요? 급진적 종말론에 빠져버리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대적인 징조를 이런 식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바로 말세에 끝날 있을 그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모든 걸 다해서 거기다 너무 올인해버려서 우리의 정상적인 삶이 흐트러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시대적인 징조를 보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 또 다른 잘못으로 이해되는 그 징조들은 비정상적인 극단적인 큰 재앙 이런 사건들로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극적인 징조를 찾는 대신에 역사의 정상적인 과정 속에서 우선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의 표징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진이나 같은 큰 재앙이나 징조들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지만 꼭 이런 큰 지진 재앙이 있어야만 재림이 온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잘못된 이해는 시대의 징조들은 그리스도 재림의 정확한 때를 계수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려는 이게 이제 잘못된 이해입니다. 이런 징조들을 그리스도의 정확한 때를 계수하는 방법.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시대적 징조를 보고 재림의 때를 점쟁이처럼 알아맞추려고 하는 그 날짜를 특정해내는 방법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이 뭐예요? 다미선 교회 마냥 날짜를 탁 못 박아 놓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개수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많은 이단들이 이 방법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죠. 이제 주님이 재림해서 이제는 세상 것 다 필요 없어지는데 무슨 세상에 이렇게 목숨 걸고 사냐 이런 아주 비극단적인 생각들이 팽배해는 거죠. 신천지 마냥 그죠? 이제는 뭐 세상에서 금은보화 싸들고서 외국에서 다 올 건데 무슨 뭐 돈을 번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싸질머지고 올 건데 그렇게 성도를 미혹하고 있는 거죠. 다미선 교회가 92년 10월 28일에 휴거된다고 했던 것이 대표적인 것이죠. 자, 휴거가 뭔지는 아시죠? 이제 땅에서 이제 공중으로 들려 올리는 거 이걸 이제 휴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이게 있는데요. 이게 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휴거된다라고 했는데 땅에서 들리기는커녕 무슨 뭐 이렇게 이런 사이비 단체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자신은 인자도 그의 재림과 날과 시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므로 그 날짜를 계수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잘못됐다라고 질책을 하신 거죠. 비록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대의 징조들을 미래를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런 징조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셨던 것을 가리키고 있으므로 이미 시대의 징조가 나타났으니 우리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그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이런 말씀으로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고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대로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고 사는 우리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시대의 징조에 따라서 재림이 언제 있을 것인가를 계수하는 방법에 몰입돼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시대의 징조들이란 앞으로 역사의 종말, 특히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미 일어난 시대의 징조들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죠. 이 시대의 징조가. 이 시대의 징조들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과 악의 세력들 사이에 끝없는 대립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 알곡과 가라지는 세상 마지막 날까지 같이 심겨 있어요. 뭐 추수할까요? 그랬더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추수 때 함께 자라고 있다가
가라지는 불에 던져지고 알곡은 추수돼서 곡간에 가는 것이죠. 이런 징조들은 우리에게 오실 분은 이제는 심판주로 오실 것을 명백하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가 뭐냐면요. 왜 우리가 재림론에 대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그 설교를 못 해가지고 쉽게 이제 이단에 미혹되냐면, 그러니까 재림은 너무 쉬운 거예요. 재림은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믿지 않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가 이렇게 어려웠나요? 이 한마디를 선포하는 게 이렇게 어려웠나요? 그러면 금방 알았을 텐데. 이만희가 영으로 쏘고 왔다고 하더라도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니 우리가 믿을 수 없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둘째는 다시 오실 예수님은 초림 때 예수님하고는 다른 거예요. 초림 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나약한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주로 다시 오시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의미에서는 구원주죠. 어떤 믿는 자들을 위해서는 구원주시지만 여기서의 심판, 우리가 심판이라는 단어, 우리가 크리노라는 단어와 카타크리노라는 단어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심판은 믿는 자에게도 있는 거죠. 상급의 심판. 그런데 악인에게 있어서는 카타크리노, 정죄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셔서 지금처럼 막 그 초림 때 마냥 제자들을 양성시켜서 제자들로 하여금 추수할 알곡을 찾는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긴 기간이 오는 게 아니라 죽은 자의 부활과 함께 오셔서 이미 딱 오시는 순간 양과 염소가 나뉘어서 양들은 보호받고 염소는 이제는 심판받아서 영원히 그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가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 때처럼 다시, 그러니까 모든 이단들의 특징은 그거잖아요. 초림 때 예수님을 빗대서 자기 교주들이 그 초림 때 예수님을 흉내내면서 계속해서 초림의 역사처럼 일어나는 그 일을 한단 말이죠. 구원한다랍시고 사람들을 미혹질해서 데리고 간단 말이죠. 근데 그런 역사가 아닌 거예요. 재림의 역사는 심판의 역사예요.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그것만 명심하시면 여러분들이 미혹될 일이 없다. 시대의 징조들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깨어 경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그리스도께서 어제 죽으셨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셨으며 내일 다시 오실 것처럼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되게 멋있는 말이에요. 마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 죽으셨고 오늘 아침에 다시 부활하셨고 내일 다시 재림하실 것처럼 살자. 멋있잖아요. 그죠? 자, 구체적인 시대의 징조들은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태복음 24장 관련해서 재림의 징조들 보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시대적 재림에 임박한 징조가 어떤 것이 있느냐. 첫째는 우리가 이제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총을 증거하는 징조들이라는 항목이 있고, 또 하나님께 반역하는 징조라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징조들, 이런 징조 세 카테고리로 나누는데, 하나님의 은총을 증거하는 징조라는 것은 모든 나라에 복음이 선포된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건 마태복음을 쭉 한번 읽어보고 그냥 보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24장 3절부터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여러분들 여기서 정말 조심해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요. 바로 앞절이에요. 왜 앞절을 봐야 되냐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할 때 이런 일, 지시대명사를 잘 봐야 되거든요. 이런 일이라는 건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어느 때 바로 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24절 처음부터 예수께서 성전에 나아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니까 제자들이 이런 일이 언제 있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런 일이라는 것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다음에 질문이 두 개예요. 언제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두 번째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사옵니까? 자, 두 개를 물어봐요. 그죠? 그러니까 돌 하나도 예루살렘 성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언제일 것이냐? 질문 하나. 첫 번째, 두 번째,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사옵니까? 이두 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유튜브 가끔 보시다 보면 이제 유명하신 이제 이단 사역 하시는 분들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도 많이 논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이 재림에 관한 규정이다. 아니다. 재림이 아니라 이스라엘 멸망에 관련된 것이다라는 두 가지를 놓고 엄청나게 첨예하게 유튜브에서 싸우고 있는 걸 본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이두 가지의 질문을 섞어서 지금 제자들이 질문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두 가지의 대답을 한꺼번에 섞어서 하니까 어느 주장도 맞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고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멸망이 언제 있는, 멸망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라는 것. 그러니까 이런 일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냐 이거하고 그다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냐. 이두 가지 대답을 다 하신단 말이죠. 질문이 두 가지니까. 그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우리 총회장님은 아니시죠. 그리스도라고 자기가 얘기 안 하니까.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끝이 아니니라. 우리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 이런 징조가 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고, 그 다음에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이제 여러분들 14절을 잘 보셔야 돼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다. 이것이 먼저 큰 전제예요. 그 다음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왜 이걸 제가 잘 여러분들한테 보라고 얘기를 하냐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제서야 끝이 온다는 얘기지, 이것이 조건으로 이것이 채워져야 세상 끝날이 온다.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선결 조건이 아니라 징조인 거예요. 선결 조건과 징조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려면 전파되면 세상 끝이 오는 이런 조건, 선결적 조건부 재림이 아니라 세상 끝이 올 즈음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라는 선언적인 규정인 거라는 거죠. 자, 두 개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만희 총회장님 마냥 14만 4천 명이 차면 뭐 그날이 온다 이런 것이 조건부로 연결되는 거, 이건 이런 게 사입인 거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14만 4천 명이 완성이 된다 이거하고 14만 4천 명이 차면 오신다, 두 개가 엄청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어려운가요? 모든 이단의 미혹의 사이비는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영어로 따지면 if, 이게 조건이에요, 조건.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차면 역사가 완성되고 세상이 완성된다. 이 차면이라는 이 조건이 이것이 이제 시한부 종말론, 이게 조건부 종말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세상 완성이 그러니까 역사 완성이 이루어져요. 이거와 상관없이. 그런데 그 즈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게 이제 이건 우리는 상징수로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모든 구약의 백성과 신약의 교회 백성들이 이제는 다 차서 완성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역사 완성의 즈음에 이 일도 함께 이루어진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것에 이것이 따라오는 것이지 역사 완성에 이것이 따라오는 것이지 14만 4천 명이 차면 역사 완성이 따라오는 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이 먼저 서두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그러면 이런 시각에서 다시 보면 24장 14절을 다시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자,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 즈음이 바로 세상이 그 즈음에 세상이 끝날이 온다는 거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그 시작되는 선교단체가 꽤 많아요, 진짜로. 그게 뭐냐면, 여기서 오는 14절의 민족은, 이것은, 원문으로 보면, 민족이 아니고 종족이에요, 종족. 종족인데, 온 세계의 종족은 한 11,000여 개의 종족이 있다는 거예요. 11,000여 개의 종족이 있는데, 그 중에서, 11,000여 개의 종족에게, 종족이 쓰는 언어는 7,000 개의 언어가 있대, 7,000 개. 7천 개 언어로 성경을 열심히 번역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 복음의 열정 그런 건 되게 좋죠. 근데 이것이 이제 극단적인 종말론으로 흘러가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땡기기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땡기기 위해서 내가 그 일을 그러면 세상 끝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이 빨리 오시겠지라고 해서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이해하면 이것은 그러니까 인생이 파탄나는 아주 인생이 파탄나는 그러니까 삶에서 멀어지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너무 소홀히 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나라에 복음이 선포된다. 지금 보셨죠? 이게 재림의 징조인 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의 충만한 숫자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로마서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이 먼저 구원받고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을 유대인이 보고 시기하여 다시 유대인의 구원에 이른다라는 로마서 11장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충만한 숫자가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을 세대주의 종말론적으로 문자적으로 보고 이해하면 그러니까 자꾸 그런 걸 보는 거죠. 이스라엘의 현상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독립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1948년, 45년? 이때 이루어졌는데, 이때를 기점으로, 이스라엘 독립이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시네? 라고 해서, 극단적인 세대주의 종말론으로 흐르게 되면, 이제는 이제 자기 삶이 내팽겨지고, 또 이단에 미혹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단의 재림의 징조인 건 분명 맞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계수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독립과 구원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연결시키는 이런 방법으로 성경을 이해하면 큰일 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 반역하는 징조들은 환란이 있고요. 그죠? 마태복음 15장 1절 환란.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배도의 증거가 있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거죠.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죠.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징조로서는 전쟁, 기근, 지진, 이런 것이 있는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재림의 징조를 이제 봤습니다. 이 재림의 징조는 어찌됐든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쭉다긴 기간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재림을 볼게요. 재림의 모습은 첫째, 인격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인격, 한 인격으로. 사도행전 1장 11절 보면, 가심을 간 그대로 온다는 거죠. 가심을 본 그대로. 자, 이제 사도행전 1장, 이건 보겠습니다. 이걸부터 먼저 보십시다. 한 인격으로 오시는데, 부활한 몸을 입고 오시는 것이지, 영으로 오는 게 아니다. 제가 이제 신천지 비유풀이식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아실 텐데, 그래도 한번 들어보세요. 네. 신천지가 써먹는 성결 구절은 사도행전 1장 9절이고요. 우리가 써먹는 성경 구절은 1장 11절이에요.
자, 1장 9절.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들을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구름이 예수님 그들을 가리어서 예수님이 올라가는 것.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예수님을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 말씀을 빗대서 신천지는 야 구름은 보이지 않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구름은 영이야. 이렇게 비유풀이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11절에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면 예수께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영의 부활이냐 육의 부활이냐를 먼저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영의 부활이냐 육의 부활이냐를 보시고 그거에 따라서 영으로 부활하셨으면 영으로 오실 것이고 육으로 몸으로 부활하셨으면 몸으로 다시 오시겠죠. 자, 그런데 자, 이제 신천지의 비유풀이를 이제 여러분 갑자기 여기가 또 신천지 교육장이 된 것 같은데 이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죠. 자, 이렇게 성경을 가리키고 이건 비단 신천지뿐만 아니라 오랜 이단들의 역사예요. 역사. 오랜 이단들의 역사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9절. 1장 9절. 구름이 예수님을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라고 해서 구름이 나오죠. 구름. 구름. 구름은 보이지 않게 하니까 영이다. 이렇게 비유풀이를 합니다. 구름은 영이다. 그리고 지금 여기 성경 말씀을 이렇게 끼워놓으시고 다시 올 거예요. 다시 끼워놓으시고 어디로 가실 거냐면 아, 이사야 31장 3절로 갈 거예요. 이사야 31장 3절. 이사야 31장 3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자, 여기 보면 이사야 31장 3절에 애굽은 뭐래요? 사람이요. 애굽은 사람이래요. 사람. 자, 애굽은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말은 뭐랍니까? 말? 야, 말은 육체. 자, 말은 육체. 자, 그러면 이렇게 비유풀이로 이렇게 공식을 보는 거예요. 자, 구름은 영, 애굽은 사람, 말들은 육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31장 3절을 봤잖아요. 이제 19장, 이사야 19장 1절로 한번 가볼게요. 19장 1절을 보면 이사야 19장 1절에 가면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신대요.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어디에 임하신대요? 애굽에 임한대요. 그러면 이 뜻이 도대체 뭐냐? 여호와가 무슨 여호와는 영이신데 여호와가 어떻게 구름을 타냐 이거예요. 여호와가.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그렇게 풀면 안 되겠죠. 이게 성경은 이게 다 이렇게 비유로 감춰져 있기 때문에 비유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영으로 오신다. 이런 얘기예요. 영으로 오신다. 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구름을 타고 어디에 오신대요? 애굽에. 애굽에 온다는 것은 애굽이 뭐래요? 사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영으로 사람에게 오시 여기 보면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해서 임하시리니 시제가 뭐예요? 미래.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영으로 사람에게 임하실 날이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19장 1절에서. 근데 이것이 언제 성취되냐면 초림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영이 예수라는 인간에게 임하셔서 이게 성취됐다는 거죠. 아, 기가 막히죠. 성경풀이 뭐 이런 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아주 그냥 쏙쏙 들어오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가면 또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 탄자가 있으리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시며 싸우더라. 자,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죠. 그런데 백마 탄자가 오셔서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 이 백마 탄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자, 근데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이 다시 오실 때 백마 타고 온다는 거니까 백마 타고 온다는 거니까 말이 뭐예요? 육체. 그러니까 한 육체를 들어서 역사하신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백마 탄자를 찾아야 그분에게 임한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분이 바로 우리 총회장님이시죠. 이렇게 얼마나 비유풍이 딱 떨어지잖아요. 그죠? 아주 그냥 딱. 그런데 그때 자 재밌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 재밌죠. 그러니까 신천지 말씀이 쏙 빠져든 거. 근데 보시라고. 성경 31절. 그러니까 이사야 31장 다시 가시자고요. 이사야 31장 다시 가면 30절 다시 가면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자, 보십시오. 여기 칠판 보십시오. 애굽은 사람, 말들은 육체. 이거를 얘기해 주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을 썼겠냐는 거예요. 성경을 단어로 보니까 이런 비유풀이가 훅 넘어가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애굽은 우리가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는데 다시 애굽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애굽은 사람이지 신이 아니야. 그 사람들을 의지하면 안 돼. 이런 의미잖아. 야, 그들이 아주 힘이 좋아. 애굽이 이집트가 애굽은 이제 이집트가 애굽이잖아. 이집트가 말들 아주 기병이 뛰어나. 그러니까 말들은 육체지 영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영이시고 신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왜 그 애굽인 거기가 강대국이라고 하더라도 왜 애굽을 의지하고 그들의 그 권력, 그들의 그 말, 그들의 기병 이런 걸 의지하느냐. 여호와를 의지해야지. 라는 의미를 그 의미 파악은 둘째치고 이렇게 단어만 딱 찾아서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니 말들은 육체요 형이 아니니 이렇게 해서 비유풀이 하면 성경 말씀이 완전히 왜곡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신천지 비유풀이 재밌죠. 전체를 네. 보면 네. 그 사람들도 전체를 읽을 거 아니에요. 안 읽는다니까. 단어만 아, 뽑아서 해준다니까. 단어만 네. 뽑아서. 아. 단어만 뽑아서. 강사들도? 강사들이 네. 예, 단어만 뽑아서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단어만 뽑아서 이제 그래서 제일 먼저 미혹을 하려면 비유풀이부터 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런 구조. 이런 구조를 딱 하는 거죠. 얼마나 뭐 성경이 그냥 말씀에 짝이 있듯이 쫙쫙 맞잖아. 그지? 초림. 그렇지.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얼마나 여호와가 어떻게 구름을 타고 손오공도 아니고 구름을 타고 오시냐고. 이 구름으로 온다는 게 뭐지요? 영으로 오신다는 얘기지. 영으로 오신다는데 애굽에 임한다네? 이 애굽은 뭐지요? 사람.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뭐가 임해?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 19장 1절, 이사야 19장 1절의 말씀이 딱 성취되죠. 3장 16절에서. 귀신같이. 그러면 다시 재림 때 말 타고, 백마 타고 오신다니까. 한 육체를 들어 영으로 역사한다는 얘기지. 그죠? 자, 그리고 한 육체로 역사하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에 사도행전 다시 가면 우리 베드로가 신기해하는 것 같아. 이거 미혹되는 거 아니야 지금? 네. 자, 1장 9절에 가면 사도행전 1장 9절에 가면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을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그들을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구름이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되니까 구름이 이제 영이라는 단어를 뽑아내고 그 다음에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몸을 갖고 다시 오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하늘로 가심을 그대로 온다고 하니까 구름에 가려서 영으로 가셨으니까 다시 영으로 오는데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말에 임하니까 말 타고 오신다고 했으니까 말은 육체를 들어
옷이니까 그 한 육체를 찾아야 된다 이런 교리가 나오는 거죠. 너무 신기하고 재밌죠? 이 비유풀이 재밌어요. 배우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단 사이비 교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한 몸을 입고 오시는 것이지 영으로 오시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이 영의 부활이 아니고 몸의 부활을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늘 고백하잖아. 그러니까 신천지는 사도신경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제일 먼저 교육하지 않으면 얘들에게 이게 교육이 안 되니까 사도신경이 잘못됐다는 교육부터 시킨다고. 그것에 이제 가장 큰 빌미가 있는 게 빌라도에 의해서 죽은 게 아니,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죽은 게 아니라 실제 예수를 죽인 사람은 유대인인데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죽었다라고 하느냐? 그 자체가 잘못됐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도신경의 그런 고백들을 다 원천적으로 없애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늘 몸의 부활을 고백하는 건데 사실은 그것에 이제 가장 사악한 교리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 몸의 부활. 이것을 깨뜨려 버리려고 이제 그렇게 이제 꼼수를 부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몸에 부활한 것은 너무나 증거가 명백하잖아요. 누가복음 24장. 이거 이제 우리 권사님 다 내일 가면 할 본문인데 잘 미리 보시는 거 보시죠. 미리 본문인데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제가 볼게요. 141쪽.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뭘로 생각한대요?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뭐가 있다는 거예요? 몸이 있다는 거잖아요. 몸이 살과 뼈가 영으로 생각한지라.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됐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그들이 너무 기뻐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기셔 이르시되 자 여기서 보면 내 살과 뼈를 만져보고도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기는 자가 있대요? 없대요? 있대요. 그래서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의 앞에서 잡수시더라. 몸이니까 잡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집에 꼭 냉장고에 생선을 꼭 해놓으세요. 재림하신 예수님은 꼭 생선을 찾으십니다. 꼭 보관해놓으시고 자 이렇게 우리가 영으로 제자들이 영으로 생각한지라 라고 하는 것을 실제 예수님은 살과 뼈가 있고 음식을 잡수시는 몸의 부활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심을 본 그대로 온다는 건 몸으로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 때 예수님은 여러분들 여기 이제 밑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처럼 생각하시는 것처럼 초림 때처럼 말구유에 그렇게 연약하게 오시는 게 아니라 모든 영광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천군 천사와 천사장의 호령 가운데 온 세상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오신다는 거죠. 어떤 뭐 교주 몸뚱어리에 쏙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영광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자, 둘째, 첫째는 뭐예요? 인격으로 오신, 인격으로. 둘째, 인격으로 오신다는 건 초림 때, 어제 질문 들으셨죠? 초림 때 부활 오셨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다시 오신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눈으로 보이게 오신. 자, 두 번째는 눈으로 보이게 오신. 자, 계시록 1장. 아니, 마태복음부터 먼저 보고 갈까요? 마태복음 24장 30절. 마태복음 24장 30절. 계시록 1장 7절도 같은 말씀이에요. 그냥 요것만 볼게요. 24장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죠?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큰 능력과 영광 가운데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오신다는 거죠. 그러면 한 가지 의문. 야 무슨 예수님이 손오공이냐 구름 타고 오시게? 그 구름이 아니겠죠? 구름이 뭐예요? 영 이렇게 또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그죠? 구름 타고 오신다니까 영으로 오신다는 거고 말 타고 오신다니까 육체 임한데 말
육체 임한다는 거 아니냐, 영으로. 그렇게 이제 비유풀이 하는 건데, 이제 우리는 이제 성경에 있는 단어들은, 그러니까 세대주의처럼 극단적으로 문자적으로 보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고, 어느 정도는 상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인데,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올지는 누구도 잘 몰라요. 근데 이 마태가 이거를 기록하고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시는 것은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약 성경부터 오실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약에 있어서는 이 신약을 기록한 마태는 그리고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모습인지 구약에는 초림만 예언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재림도 다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그때 재림이 예언되어 있는 모습들이 어떤 영광 가운데 오는 것을 다 기재해놨단 말이죠. 많은 상징과 많은 묘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다시 오실 때는 내가 구약에 예언된 그 모습으로 올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구약에 있는 그 모습이 상징이니까 그 말을 인용해서 그래 내가 그렇게 올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오는 모습이 그와 다를 수는 있겠죠. 그 상징이 어떤 모습인지는 모르는데 그냥 우리가 이걸 이미지로 보는 거예요. 뭐냐면 모든 족속이 통곡하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 가운데 온다. 그러면 이 능력이 무엇이고 이 영광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이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도 바로 이 사람이 구름을 탈 수 없잖아요. 여호와니까 큰 능력과 영광이라는 그 표현의 묘사로서 구름이라는 걸 쓴 거예요. 그렇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모습으로 오신다라는 의미. 무슨 얘기냐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오면 비행기 타고 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이라면 내가 비행기 타고 오리라 이렇게 쓸 텐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큰 능력과 영광 가운데 오는데 그 큰 능력과 영광 가운데에 그 의미를 조금 더 부각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름을 타고 천군 천사와 호령을 하면서 그죠? 네, 그런 이미지를 묘사하는 거예요. 이미지. 그래서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는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죠. 그런데 그 이미지를 보면서 그렇게 큰 영광과 위엄 가운데 오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영화로운 오심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림은 비천한 가운데 오셨죠. 비천한 가운데 오셨으나 그런데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는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름을 탄다는 표현은 그러니까 시적인 표현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예수님이 딱 오실 때 구름이 착 동반해서 예수님이 혼자 달랑 이렇게 내려오면 너무 초라할 거 아닙니까? 그죠? 구름으로 싹 가리면서 뭐 아주 웅장하게 막 천군 천사 데리고 그런 모습을 묘사하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 눈에서 볼 때는 구름을 마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묘사를 하는 거죠. 구름 타고 온다니까 영으로 와서 몸뚱아리 속 떨어간다 이런 표현을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날에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조차 강림하시리라. 멋지잖아요. 그날에는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그날에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이만희 총회장님 영 들어올 때 이렇게 됐나요? 뭐 지들끼리 나팔 불었나? 뭐 어떻게 하여튼 이게 이제 온 천하가 이걸 볼 수 있게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온 천하가. 그러니까 얼마나 웅장하게 오는 거예요. 전 세계가 이걸 볼 수 있다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거죠. 이 스케일이. 그죠? 그러면 우리도 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영적인 사람이 들어있는데 걔네들은 이만희 총재만 영적인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이제 그건 어제 했던 건데 성령을 두 단계로 보는 거야. 이 우리 총회장님 받으신 성령은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이셔서 그걸 걔들은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고 우리는 그 보혜사 성령을 누구나 받았다고 하는 건데 보혜사 성령은 저 혼자 쏙 받아먹고 그 다음에 일반 성도들이 받은 것은 그냥 일반 성령. 보혜사 성령이 아니고 지리 틀린 그런 성령. 그러니까 좋은 건 지가 먹고 그러니까 짜지구리하고 이제 그거는 이제 성도들한테 주는 이런 거죠. 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백성인 우리는 그가 다시 오실 때 영광 중에 그와 함께 나타나실 것. 그의 백성인 우리는 이게 골로새서 있는 한번 같이 볼게요. 되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
3장 4절 말씀 3장 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3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죽었대요. 언제 죽어요?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죽을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그냥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너희가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가 죽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죽고 너희가 예수님 부활할 때 너희가 부활했는데 그 너희 생명을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감췄대요?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우리의 생명을 어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사탄이 성부 하나님 안에 우리 생명이 감춰졌는데 어떤 사탄이 감히 성부 하나님을 그 때려잡고 그 안에서 우리 생명을 해할 수 있겠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우리도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 이게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죠? 네. 자, 그리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오신다는 거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이건 이제 보시면 예수님의 본질을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계시록은 이제 다음 주부터 할 건데요. 미리 한번 봅시다. 계시록에 어디를 보시냐면요. 자, 계시록 19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쓸 수 있는데 요한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19장 13절에 보면 또 그가 핏불인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죠? 말씀은 성자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성자 예수님을 하늘에 이제 16절에 가면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이 피뿌린 옷을 입은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게 있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시라는 얘기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는 하나님 외에는 쓸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우리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쓰였다는 거죠. 예수님 요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또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죠? 만왕의 왕 대신 우리 총회장님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은 하나님 막 드높이는 우리 총회장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다음에 어린 양이신 예수가 다시 오실 때 만물이 그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인 거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주로 번역돼서.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있는 쭉 그 말씀이 모든 만물이 예수 이름으로 무릎을 꿇고 우리 예수를 주라 시인한다. 주라 시인한다는 건 예수를 여호와로 시인하는 거예요. 여호와로 시인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을 모든 사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예수의 무릎 아래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시는 그로 인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사랑받는 이유는 뭐예요? 그 예수가 우리를 사랑해서, 그 예수가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가 사랑받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성경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조금만 더 하고요. 천년왕국. 이제 드디어 이제 천년왕국이 들어갔어요. 천년왕국은, 여러분들 이제 천년왕국을 얘기는 들어보셨죠? 신천지에서는 84년 3월 14일 날부터 재림하심으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천년 왕국이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 이것이 도래하는 것인지, 이것이 실제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천년이라는 기간이 이것이 상징인지 실제인지, 그 다음에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한다는 그 천년 왕국이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왕국인지 아니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왕국인지, 이거에 대해서 첨예한 대립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척해야 되는 견해가 있고 여러분들이 취해야 되는 견해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살펴본다는 거죠. 자, 계시록 20장을 보면 천년왕국이 이제 쭉 보입니다. 제가 20장을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자, 용을 잡으니 옛 뱀이랍니다. 옛 뱀은 어떤 시절의 뱀이죠? 에덴 동산에 나타났던 그 뱀. 그 뱀을 얘기하는 옛 뱀이다라고 할 때는 첫사람 아담을 미혹했던 바로 그 뱀. 근데 이 뱀이 커서 뭐가 됐어요? 용이 됐잖아요. 용. 이 뱀이, 그러니까 사탄도 커진 거예요. 하나님의 여인의 후손도 커졌죠. 교회와 한 몸이 돼서 여인의 후손도 커졌는데 이 뱀도 커졌어요. 뱀을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경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자, 천년이 차도록 이 여기다 무저경에 가뒀대요. 여기 천년이 나오죠. 천년. 그러니까 천년 동안은 마귀가 없는 세상이잖아요. 그죠? 천년 동안 인봉하니까.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이마와 손에 표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여기 천년왕국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20장 4절이 너무너무 중요한, 신천지에서는 정말로 정말 중요한 성경 구절인데, 여기 보면 신천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그룹이 나오는 거예요. 두 그룹. 첫째는 4절에 보면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 죽은 자잖아요. 여기 슬래시를 딱 굽니다. 그리고 짐승들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이마와 손에 표받지 아니하는 자들. 이게 바로 살아있는 신천지 성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장 4절을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봐요. 죽은 자들의 영혼이 있어요. 20장 4절에. 네. 죽은 자들의 영혼이 있어요. 죽은 자들의 영혼인데, 자, 예를 들어 베드로 죽었죠. 그죠? 베드로 죽었잖아. 그 다음에 야고보 죽었잖아요. 다 이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죽어요. 베드로, 야고보, 그 다음에 마띠아 다 죽어요. 죽으면 이 영혼들이 있고, 이 영혼들이 14만 4천 명이 있는 거예요. 숫자적으로 14만 4천 명이 있고, 신천지 입맞은 자 14만 4천 명이 있어. 신천지 14만 4천 명. 요게 1대1로 여기는 살아있는 자, 요거는 죽은 자. 죽은 자의 영혼이 쏙 내려와서, 이렇게 쏙 내려와서 신천지에 베드로 영혼 누구한테 임하겠어요? 베드로 지파장. 야고보의 영혼 누구한테 임하겠어요? 야고보 지파장. 마띠아 영혼? 마띠아 집하장. 이렇게 임하겠죠. 이렇게 영혼이 올 때를 소망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역사 완성이라고 이걸 지금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제도 보지만 영어 성경 보면 알겠지만 여기 이제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 슬래시를 보고 자, 죽은 자 목베임을 당한 영혼들과 그다음에 그 이마와 손에 표받지 아니하는 자들. 이 두 그룹이라고 보는데 이 두 그룹이 아니라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뒤에 그룹은 이 앞에 이 사람들이 죽은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왜 죽었는지 이마와 손에 표받지 아니해서 그래서 목베임을 당한 거예요.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건데 이 두 그룹이 분리된 그룹으로 해서 영혼 합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보면 계시록 13장 15절 한번 가볼까요? 13장 15절 계시록. 13장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뭐랍니까?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며치든 다 죽게 한다는 거죠. 이래서 죽은 거예요. 아까 이마와 손에 표받지 않았다고 그랬죠? 이마와 손에 표받지 아니하였으니까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 이걸 두 그룹으로 본다는 거죠. 자, 지금은 이제 어쨌든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20장 사절을 가지고 신천지가 소망을 가지고 영혼 합일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자, 천년왕국. 그래서 천년왕국을 보면 계시록 20장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다스리게 되는 천년기적인 통치. 이걸 우리는 천년왕국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천년왕국 이거는 좀 아셔야 돼요. 현존하는 세상과 장차 임할 새하늘과 새 땅. 그 세계 사이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백성에 의해서 통치되는 천년간의 지상왕국이 있다고 믿는 학설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기본적인 학설은 뭐냐면 이 천년왕국이 천년 동안 실제적으로 천년이라는 그 숫자를 믿고 기간을 믿고 그것이 이 지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임한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무천년설, 그러니까 제가 지지하고 장로교가 지지하고 그 다음에 아우구스티누스와 칼빈이 지지하는 그 설이 이제 무천년설인데, 이 무천년설이 지극히 타당해 보여요. 근데 지극히 타당해 보이는데 제가 이제 이걸 쓴 거 보면, 그런데 이제 대부분 또 많은 신학자들이 역사적 전천년설을 많이 따르고 있어요. 역사적 전천년설은 뭐냐면 실제적으로 천년 동안 이 땅에서 그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천년설은 뭐냐면 이 땅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예수 믿다가 죽은 영혼들 있잖아요. 낙원에 있는 영혼들. 그 낙원에 있는 영혼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뭐를 해요?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있잖아요. 그 천년 왕국. 그러니까 이 천년이라는 기간은 상징적인 숫자고 다시 재림할 때까지 미리 죽은 신자들이 누리고 있는 그 통치,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거, 그걸 천년왕국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이제 보는 건데, 천년기적인 통치의 본질에 관해서 네 가지 중요한 견해가 있어요. 첫째는 후천년설. 이것은 별로 여러분들이 믿을 만한 설은 아니고요. 세대주의 전천년설. 이건 뭐 더더욱 이거는 아주 배척을 해야 되는 거고요. 역사적 전천년설, 그 다음에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후천년설은 쉬워요. 이건 뭐냐면 전천년이다 후천년이다 얘기하는 것은 뭘 기준으로 하냐면 재림입니다. 재림을 기준으로. 자,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통치하는 것이 전천년설. 먼저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나서 끝에 예수님이 오시는 게 후천년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뒤에 오느냐, 뒤에 오면 후. 예수님이 앞에 오면 전. 외우기 쉽죠? 자, 후천년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왕국 뒤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년왕국은 현세대의 종말에 가서 복음이 크게 확장이 된다. 그러니까 뭐 우리들이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굉장히 낙관론적인 거예요. 이 세상이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복음으로 거의 통일이 돼서 세상이 너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확장되고 복음이 확장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악이 감소되죠. 악이 감소되고 교회가 크게 부흥함으로써 기독교적인 이상사회가 실현된다는 거죠. 그거를 바로 성경에서 천년왕국으로 그렇게 부른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천년은 문자적인 의미라고 대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 후에 짧은 대환란이 시기가 오고 마침내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것이다. 근데 이것은 이제 비판은 전 세계가 점차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 가다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대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라는 개념은 성경에 가르치는 하나님의 왕국과 악인의 세력 간에 있다는 긴장 상태에 관한 종말의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의인의 길은 좁고 악인의 길은 넓다. 성경의 말씀하고도 너무 배치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대다수가 구원받고 복음의 확장이 너무 이루어진다는 낙관론에 있어서 성경의 그 종말론적인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현 시대가 크고 급격한 변화로 끝나지 않고 거의 인지되지 않는 채 장차 올 시대로 넘어가는 것이라는 주장도 마태복음 24장 대환란. 그러니까 세상 끝에는 뭐가 온대요? 세상에 뭐 전쟁, 기근, 핍박, 엄청난 환란이 온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후천년설은
너무나 평온한 세계가 펼쳐진다는 낙관론에 있어서 성경의 종말론하고는 맞지 않는 학설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24장의 대환란과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오는 배도, 큰 배도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 환란이 너무 심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도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얘기했는데, 그런 거하고 너무나 배치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전천전설. 전천전설은 천년왕국이 임하기 전에 그리스도 재림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먼저 있다는 건데, 이 학설은 천년을 문자적으로 천년으로 봐요. 문자적인 천년. 그래서 전천전설은 마지막 지상의 대환란과 관련해서 교회가 그 환란을 통과한다는 주장과 통과하지 않고 휴거한다는 주장. 이 두 주장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앞에 것은 역사적 전천전설, 뒤에 것은 세대주의 전천전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조금 어려워요. 이게 우리가 이게 성경을 한번 보고 갑시다. 데살로니가 전설을 보고 가셔야 이해가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부활할 때 죽은 자를 함께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죽은 자의 부활이 먼저 있고 산 자의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죽은 자는 부활하고 산 자는 변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되냐? 지금 이 몸을 갖고 천국을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이 영생할 수 있는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믿는 신자들은. 죽은 자는 부활하고 믿는 신자들은 몸이 변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몸으로 우리가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죽은 자의 부활이 먼저라는 거예요.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죠? 부활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게 바로 휴거의 근거 규정이에요. 4장 17절. 예수님이 오실 때, 그러니까 세대주의 전천전설과 역사적 전천전설은 딱 이게 다른 거예요. 지금 이 성경 구절을 예수님의 재림을 두 개로 나눠서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을 두 개로 나눠요.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예수님이 오실 때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오실 때 공중 재림, 공중에서 딱 멈추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자를 다 끌어올린다는 거. 이걸 뭐라고요? 휴거. 이걸 레프트 비하인드에 나오는 영화에서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에 의해서 하는 건데, 공중 재림에서 살아있는 자,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은 함께 공중에서 같이 내려오시다가 살아있는 자를 몸을 변화시킨 다음에 휴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상을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휴거되니까 이 대환란에 교회는 통과를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에 있어야, 지상을 쓸어버리니까 지상에 있어야 대환란이 교회가 당할 거 아닙니까? 근데 휴거를 한다니까, 공중재림을 해서. 이게 이제 세대주의 전천전이고, 역사적 전천전설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은 한 번, 그러니까 공중 재림에서 휴거시키는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은 한 번 임하시는데, 이 한 번 임하실 때 교회가 이 지상에서 대환란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공중 재림이 없고 바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러 갔다가 다시 지상으로 바로 내려오셔서 지상에서 이 대환란을 맞게 된다는 거예요. 지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대환란을 맞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 전천설을 보면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한다, 그렇게
그런데 세대주의 전천전설은 휴거에서 대환란을 교회가 통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역사적 전천전설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대환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은 역사적 전천전설인 거죠. 세대주의 전천전설은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역사적 전천전설에 의하면 이제 성경을 보면 이렇게 봅니다. 역사적 전천전설에 의하면 그리스도 재림 전에 온 민족의 복음화, 대환란, 배도의 일이 발생한, 이게 아까 뭐예요? 우리가 배운 시대의 징조. 시대의 징조가 나타나는데 대환란 발생하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등 재림 전에 이게 재림 전에 발생을 하고, 이건 당연하잖아요. 재림의 징조니까. 재림 전에 발생하고 교회가 이 최후의 환란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재림은 세대주의 전천전설과 달리 두 단계로 실현되는 게 아니라 단일한 사건으로, 그러니까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두 개로 나뉘는 게 아니라 하나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지상재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으로 나뉜다라는 이 세대주의 전천전설은 어느 견해에 의하더라도 다 이단으로 몰리고 있어요. 다 이단으로 몰립니다. 그리고 실제 세대주의 전천전설에 의해서 많은 이단들이 세대주의 전천전설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배척을 받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죽은 신자들은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죽은 자는 부활해서 함께 내려오시는 거고, 그 다음에 악인의 부활은 천년이 끝난 다음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부활이, 그러니까 역사적 전천전설과 세대주의 전천전설에 의하면 재림이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으로 나뉘는 거에 따라서 역사적 전천전설과 세대주의 전천전설이 나뉘는데, 이 전천전설은 공이 부활은 두 개가 나뉘어요. 먼저 의인의 부활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 중에서 다 부활하는 게 아니라 의인의 부활이 먼저.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와야 되니까. 의인의 부활이 먼저 있고 죽은 자의 부활은 천년이 다 차고 나서 나중에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 받고 불못에 떨어지는 거죠. 악인의 부활이 왜 필요해요? 악인의 부활이 필요하죠. 악인이 부활을 안 하면 몸뚱이가 없으면 불에서 뜨거운지 차가운지 모를 거 아닙니까? 이게 오감으로 느껴지는 건데, 악인의 부활은 벌 받기 위한, 오감으로 그 벌을 느끼기 위한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부활과 의인의 부활이 두 개가 나눠진다는 점에서는 두 개가 공통돼요. 그래서 악인의 부활은 끝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때까지, 근데 이제 무천년, 우리가 취하고 있는 무천년설은 이 부활은 마지막 때 악인과 그 선인의 부활은 이 대부활 때 한꺼번에 일어난다는, 한꺼번에. 자, 그때까지 살아있는 신자들은 변화 받을 때까지 영화롭게 될 것이다. 그때 이 두 그룹의 신자들은 하늘에 들어 올려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게 조심하셔야 될 게, 이거는 예수님이 재림이 두 개가 나눠지는 게 아니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두 부활한 신자, 그 다음에 변화받은 신자가 예수님을 공중에서 맞이해서 바로 지상으로 내려온다, 이런 거예요. 역사적 전천전설은. 그래서 공중에서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하늘에서 말고 이 땅에서 내려오게 돼서 천년 동안 통치하게 된다. 이게 천년왕국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후에 적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할 것이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려오셨으니까 적그리스도가 이제 응징을 받겠죠. 적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할 것이고 적그리스도의 강포한 통치가 끝장날 것이다. 바로 이 시기나 그 직전에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천년기 왕국을 세우시는데 이 왕국은 대략 천년 동안 지속될 거라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전 세계를 가현적으로,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통치하시고 그의 구속받는 백성들도 그와 함께 왕노릇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구속받은 백성이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의 기본, 천년왕국의 기본 생각은 전천년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재림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게 전천년설이니까, 신천지는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왔어요? 총회장님 몸뚱이에 쏙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재림의 역사가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총회장님하고 붙어서 지금 왕노릇 하겠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기저기서 금은보화 싸들고 오면 그거 받아가면서 나 호의호식하면서 살겠다, 이런 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천년 이방인들이 모두 이제 구원을 받고 천년 동안 이제 왕노릇 하는 거죠. 그래서 천년기의 상태는 최후의 상, 근데 천년기의 상태와 최후의 상태라는 걸 혼동해서는 안 돼요. 최후의 상태는 천년이 끝난 다음에 정말로 오는, 정말 사망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애통도 없는 바로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년기 상태는 이 최후의 상태와는 혼동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천년기 동안에는 계속해서 죄와 죽음이 존재하기 때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들을 징벌하지만 그 기간이 천년이기 때문에 그때도 죄와 죽음이라는 것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천년 동안에는 죄와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때는 새하늘과 새 땅, 완벽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과 최후의 상태는 다른 거예요. 천년기 동안에는 죄와 죽음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악은 엄청나게 제약을 받게 되어 있으며 의로움이 전무후무할 정도로 온 땅에 퍼지겠죠. 그래야 이게 천년왕국이죠. 천년기가 끝날 무렵 이 기간 동안 결박되었던 사탄이 풀림을 얻게 되어서 밖으로 나와서 나라를 다시 한번 미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천년기가 끝날 때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전쟁이 벌어져요. 곡과 마곡의 전쟁. 이게 계시록 20장 8장입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전쟁을 예수님과 예수님의 교회와 사단과 사단의 쫄개가 마지막 곡과 마곡의 전쟁을 하고 이제 계시록 이제 다음부터 이제 계시록 강의 배우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자세히 나옵니다. 이게 그 곡과 마곡의 전쟁을 위하여 반역하는 나라들을 모아들여서 그들을 이끌고 성도들이 진을 향해 공격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제 그들을 치러 가는 거죠. 가자 하면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나 사단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에 의해서 모두 소멸돼서 다시 불못 속으로 영원히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천년기가 끝난 후에 죽었던 불신자들의 부활이 있게 되고 이제는 이제 백보자 심판 앞에서 이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악인은 뒤늦게 부활한다 그랬죠.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신자와 불신자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그 다음에 그 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이 일 후에야 비로소 5분 안에 끝날 거예요. 5분 안에. 그 다음에 이 불신자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지내야 하고 반면에 하나님의 구속을 받는 백성들은 모든 악들이 제거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그 뒤에 그 20장 이후에 그 어떤 그 천년왕국과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 이런 것에 대해서 쭉 다 설명한 건데요. 이게 역사적 전천년설은 비교적 많은 신학자들도 채택하고 있는 견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여러분들이 택해도 좋은 견해입니다. 이제 비판을 해본다면 계시록 20장은 그리스도 재림 후에 지상적인 통치가 있을 거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무천년설은 이 천년왕국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지금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도래할 걸 소망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고 있는 그거를 얘기한다는 거죠. 계시록 20장 1절 6절은 죽은 자들의 영혼들이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왕노릇 하고 있는 상태를 묘사해 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지금 하늘에서 지금 통치하고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는 게 이게 바로 어거스틴의 견해죠. 즉 20장 1절 6절은 재림시에 생존해 있는 신자들에 의해서 전혀 말하고 있지 않은 바 만약 지상 통치가 이루어진다면 오직 부활한 신자들만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고 생존하고 있는 신자들은 배제된다는 결론인데 이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우리가 계시록 20장 4절 읽었잖아요. 거기에 살아있는 자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그러면 죽은 자만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면 그때 살아있는 자는 그러면 뭐하냐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는. 그렇죠? 그때 살아있는 자는 뭐하냐는 거죠. 계시록 20장 4절에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20장 4절 한번 볼까요?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그들이 살아나서, 이게 다 죽은 자란 말이죠. 계시록 20장 4절은 아까 영혼 합일 크로스가 아니라 다 죽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한다는데 살아있는 자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살아있는 자는 먼저 죽은 사람이 장땡이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적 전천년설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거죠. 또한 영화롭게 된 신자들이 아직 죄와 사망이 존재하는 땅으로 온다는 것은
그들의 영화가 결정적으로 완성되었다는 사실과 충돌이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여전히 죄와 사망 가운데 싸워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면 그 오시는 순간 그냥 모든 게 좋아져야지 그냥 와서 또 뭐 죄와 사망과 또 싸워야 되는 기간이 있다는 게 성경적이지 않지 않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지상 왕국에 악이 설친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세대주의 전천전하고 무천년설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이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 전천년 그리고 무천년을 보면 이제 성경 전체가 이제 종말론이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좀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했는데 다음에 세대주의 전천년과 역사적 전천년을 조금 좀 비교적 자세하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찌됐든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쨌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은 우리가 모든 소망하는 날이 한꺼번에 보이는 그 바로 그날이다. 그리고 이미 천년왕국에 대한 것이 우리는 미래에 설정된 게 아니라 이미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천상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망 가운데 살고 있다는 이게 이제 무천년설의 견해인데요. 무천년설을 자세히 보면 성경이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한번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어찌됐든 요 조직신학을 그냥 끝내버릴 거예요. 그래서 조금 길어지더라도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칠게요.